실록이 아름다운 천년고찰 공주 마곡사. 공주의 마곡사는 매년 봄마다 실록 축제가 열릴 정도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한 마곡사는 수많은 화승을 대대로 배출하였으며 오늘날까지 화승들을 추모하는 불모 다례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웅진 백제를 지킨 왕성, 공산성. 공산성은 백제시대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지방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백제 멸망 직후 의자왕이 잠시 거처하기도 했던 이곳에서 나당연합군에 대항하는 백제 부흥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 성곽을 한 바퀴 돌면 성 안은 물론 공주 시내 전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백제 왕족들의 무덤 능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 남쪽의 야트막한 경사면에는 웅진 백제시대 왕족들의 무덤 7기가 있습니다. 오륙호궁과 무령왕릉 내부를 재현해 놓았는데 실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 만큼 정교합니다. 사비시대의 중심산성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538년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긴 뒤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123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였습니다. 삼천궁녀의 슬픈 역사가 담긴 낙화암도 이곳에 있어 백마강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탑의 시조,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 정림사지는 사비시대의 중심 사찰이 있던 곳입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탑에선 장중한 기품이 느껴지지만 위로 살짝 솟아있는 지붕돌의 처마 귀퉁이로 인해 우아하고 경쾌한 인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악의 산실, 논산 도남서원. 논산의 도남서원은 예악의 대가 김장생의 덕을 기리기 위해 창건한 서원입니다. 고정산을 등지고 너른 평지에 자리한 건물들은 담담한 멋이 일품이고 서원 안에 배롱나무 꽃이 만개하는 여름에는 화사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백제 최대의 사찰터 익산 미륵사지. 미륵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미륵산은 백제 제30대 무왕 때 창건된 사찰입니다. 신라의 침략을 불교의 힘으로 막기 위해 지은 것으로 백제의 사찰 중에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크지만 반쯤 부서진 상태로 6층 일부만 남아있어 많이 아쉽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 로비에 있는 목탑 모형으로 미륵사지 석탑의 완전한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무왕이 살았던 왕궁터, 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왕궁리 유적은 백제 무왕 때 왕궁이지만 이후 사찰을 지은 곳입니다. 이 왕궁터에는 고려 초기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5층 석탑과 왕궁리 유적 전시관도 있으니 찬란했던 백제 왕궁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제 고도의 길, 수행의 길과 서원의 길을 걸으며 찬란했던 백제의 숨결을 느껴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길을 따라가시면 총 10개의 스탬프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